지옥 이름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새새록교회에서 온 유치부 안지우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0절 외우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산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한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계신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죄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알리하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냐.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 베푸는 것은 그를 이세에 나타내어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시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몇 살이에요? 7살. 7살이에요. 이거 누구랑 같이 외웠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